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녹즙 발효해서 드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녹즙, 이제 그 녹즙도 있고 또 과즙도 있죠. 이제 과일을 즙을 내면 이제 과즙, 그 다음에 일반 채소를 즙을 내면 녹즙,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이제 녹즙하고 과즙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.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죠. 그래서 우리가 뭐 녹즙기, 뭐 녹즙기계, 녹즙을 하려면 녹즙기계가 있어야 됩니다. 그게 엄청나게 팔렸습니다. 막 그러다 이제 무슨 파동이 나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쏙 들어가 버렸죠.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게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이제 녹즙 과즙이 좋다 해가지고 뭐 TV 홍시평 이런 데 보면 이제 막 그 텔레비에 나오고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. 녹즙 좋습니다. 과즙 좋습니다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엔젤 녹즙기를 되게 좋아해요. 그리고 그 엔젤 녹즙기 회장님도 제가 자주 배웠었습니다. 또 되게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. 또 그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 한 열몇 권 정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. 모조리 다 읽었습니다. 제가 이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예, 그리고 머리가 나쁘니까 공부라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 다 읽고 제가 녹즙기도 이거 요만한 거 그거 세 개 있습니다. 그 억수로 비싼 겁니다. 억수로 비싼 거고 그리고 또 이따만한 것도 제가 이제 그게 한 300만 원인가 400만 원짜리도 제가 한 게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쪼매는 거 가지고 잘라니까 이 뭐 어디 코에 붙일 데도 없어요. 저는 덩치가 있다 보니까 또 마시면 또 이 좀 한 것도 마십니다. 그래서 이만한 것도 이제 제가 짜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. 그만큼 이제 녹즙, 과즙을 되게 좋아했죠.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당근즙이었습니다. 당근즙. 근데 당근즙을 하게 되면 뒤에 난닝구, 이 난닝구라고 안에 속옷 있죠. 속옷이 빨갛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하도 당근즙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피부를 뚫고 땀으로 나와가지고 이 안에 이제 눈닝이 이제 당근 색깔로 바뀌고 그런 정도로까지 제가 많이 먹고 좋아했었습니다. 근데 그렇게 좋은 걸 왜 요즘 잘 안 먹니? 요즘 잘 안 먹거든요. 예, 그냥 안 먹는데 일단 만드는 게 귀찮아요. 이게 한번 만들고 나면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윙윙 돌리는 거 하고 다 분해해가지고 전부 청소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게 이 먹는 것보다 만드는 게 더 귀찮아요. 예,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집사람이 잘 만들어줬는데 요즘은 잘 안 만들어줍니다. 왜냐면 다른 사람은 한 잔 먹을 때 나는 뭐 한 대여섯 잔 정도를 이렇게 먹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도 하루 종일 먹을 걸 내가 혼자서 다 먹어, 한 번에 다 먹고 이러니까 잘 안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녹즙 잘라 그러면 아이고 번거롭고 막 그 저 뭐 이런 거 다 씻어야 되잖아요. 씻고 또 기계가 들어가는 구멍이 좀 작아요. 작다 보니까 또 잘라야 되고 귀찮습니다. 첫째. 귀찮아가지고 결국 잘 안 먹게 됩니다. 이제 두 번째 이제 아까 아무리 귀찮아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게 뭐 한 2, 3일 아니면 4일, 5일 한 일주일씩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. 그죠? 많이 만들어 놓으면. 그럼 일요일 날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먹으면 뭐 귀찮아도 건강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죠.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녹즙 한 일주일 만들어 놓으십시오. 어떻게 되는가. 녹즙이나 과즙 일주일 만들면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놔도 뒤에 이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모양이 좀 이상하게 바뀝니다. 그리고 맛도 보면 향이 조금 이상합니다. 냉장고에 아무리 들어가 있어도 좀 이상합니다. 그래서 많이 만들어 놓는 것도 또 조금 문제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녹즙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재료도 문제고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 또 이게 그 저 집에서 만드는 거는 이제 그 공장에서 만들어 놓는 거는 일주일 정도 있어도 상관없고 뭐 10일 있어도 상관없고 한 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. 그 제품으로 만들어진 거는. 그래서 그거보다는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데 직접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면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 녹즙을 상한 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네, 그래서 신선도 유지가 어렵다는 거.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녹즙들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다 찬 음식들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식품 보면 좀 따뜻한 기운을 가진 음식이 있고 찬 기운을 가진 음식들이 있습니다. 근데 녹즙은 대부분 찬 기운을 가진 식품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화 기능이 좀 약한 사람들은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돼요.
이상하게. 그리고 트림을 하면, 아, 그냥 풀 냄새가 입에서 술술술 납니다. 주변 사람들이 너 뭐 먹었냐고 막 물어보고 막 그럽니다. 그래서 저는, 제 몸이 좀 차고 그래서 그런가, 이상하게 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약간 힘들었고 그랬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녹즙을 먹으면 하루에 저는 한 10잔씩 먹고 그랬거든요. 그러면 이제 배가 불러서 밥이 안 먹혀요. 그럼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고기 먹고 그러면 똥이 잘 나오는데 이 맨날 그냥 물만 이제 과일이나 그 채소를 갈아가지고 물만 먹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똥이 잘 안 나와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장을 하게 됩니다. 저는 뭐 내몸 관장이 뭐 좋다, 뭐 급히 관장이 좋다, 뭐 이래가지고 이제 관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관장 한번 해보십시오. 절대 안 관장은 좋아요. 근데 그 하는 게 너무 안 좋습니다. 번거로워요. 이게 넣는 것도 번거롭고 또 넣어놨는데 쑥 빠지면 더 번거롭고 그리고 이제 관장액이 들어갈 때 이게 뭐 이제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뭐 완전히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정말 막 온 그냥 화장실이 똥물로 튀어 있죠. 그래서 이 관장하는 것도 또 굉장히 힘듭니다. 그리고 매일 한번 해보십시오. 그, 뭐, 일주일에 한 번 정도, 뭐, 하고, 이러면 몰라도, 그럼 매일 하고 그러면, 그것도 또 되게, 제가 힘이 들었죠. 그리고 계속 관장을 해가지고, 이제 밑에 걸 빼내게 되면, 장내 미생물들은 어쩝니까? 미생물들이 좀 자리 잡고, 뭐, 저걸 하려고 그러면, 관장해가지고 쫙 빼고, 관장해서 쫙 빼버리고, 이 장내 미생물들이 생태계가, 또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. 이런 것 때문에 제가, 이상하게 잘 안 먹어져요. 예, 안 먹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발효를 하면 이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은 먹을 때 이제 이렇게 녹즙기로 짜지는 않습니다. 이제 믹스기. 이제 믹스기 한 20몇만 원짜리 좀 좋은 거 하나 샀어요. 예, 그 TV 홈쇼핑에 보니까 뭐 굉장히 잘 갈리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또 옆에 가는 거 하나 더 끼워준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샀습니다. 사가지고 거기다가 오렌지면 오렌지, 그 다음에 뭐 당근이면 당근 이렇게 조금 맛있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걸 믹스기로 확 갈아버려요. 그럼 갈면 어떻게 됩니까? 먹기가 훨씬 좋죠. 그러면 그거를 냉장고 넣어놓으면 아까 녹즙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. 뭐 색깔이 바뀐다든지 뭐 이상하게 된다든지 이러는데 저는 거기다가 발효 종자균을 넣어버립니다. 이렇게 유원 플러스균이라고 이제 발효를 할 때 사용하는 균이죠. 발효 종자균을 거기다 넣어버려요. 이런 스푼이 있습니다. 한 스푼을 딱 넣어버리면 일주일 있어도 안 상합니다. 발효 종자균이 들어가 버리고 나면 상한다는 것은 부패균이 활성화돼서 상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발효균이 그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일주일 있어도 안 상합니다. 물론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제 뭐 그대로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바깥에 놔둬도 안 상합니다. 그 대신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되죠. 일주일 뒤에는 술이 됩니다. 그리고 몇 달 놔둬도 안 상합니다. 그 대신 술 다음에는 식초가 되죠. 네, 그래서 오렌지 식초가 돼버리는 거예요. 몇 달을 놔둬도 발효 종자균이 들어가게 되면 안 상합니다. 안 상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효 술이 되고 발효 식초가 돼버립니다. 그래서 발효를 하면 한번 짜놓고 아니면 한번 갈아놓고 내가 먹으니까 아주 편리합니다.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놓고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좋죠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녹즙, 생녹즙 짜가지고 들고 다니 보십시오. 특히 여름날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에 먹으려고 그러면 텁텁하고 맛이 이상합니다. 근데 발효한 거는요 하루 종일 들고 다니 보십시오. 전혀 맛 이상 안 합니다. 오히려 발효돼가지고 맛이 더 좋아지죠. 예, 더 좋아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깊어집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녹즙 찬 음식, 찬 녹즙들 이런 거 먹으면 속이 덥수룩하고 트림하면 풀냄새 난다 그랬죠. 발효하면요 소화 잘 됩니다. 풀냄새 전혀 안 나요. 네, 전혀 안 나고 오히려 속이 더 편안해집니다. 예, 발효해서 먹으면.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런 걸 먹다 보면 이제 관장을 똥이 안 나오니까 관장을 한다 그랬죠. 근데 발효해서 먹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. 똥 하나는 잘 나옵니다. 똥은 막 푹푹 잘 나오니까 왜냐면 그만큼 소화 흡수가 잘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막 그렇게 이제 번거롭게 짜고 그러진 않아요. 근데 딱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해서 지금도 안에 이제 레몬 짜놓은 거, 그다음에 오렌지 갈아놓은 거, 냉장고에 한 것도 있습니다. 저거 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오히려 먹으면 처음에 먹으면 레몬이 되게 시끄럽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은 먹으면 맛이 그 시끄러운 것보다는
이제 오히려 좀 물론 시그럽죠. 레몬이니까 시그러운데 약간 부드러워지고 깊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원액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. 물에 타가지고 쫙 한 잔 마시면 그게 저는 더 낫습니다. 물론 뭐 여러분들이 녹즙기로 해가지고 뭐 그 저 이따만 그 저 스텐 그로 된 거 녹즙기 들고 다니면서 짜가지고 드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게 제일 좋죠. 네. 밭대기 이제 밭 있는데 밭 옆에다가 녹즙기 갖다 놓고 거기서 직접 짜가지고 먹으면 최고로 좋죠. 예, 밭에서 바로 딱 따가지고 근데 번거롭죠. 네. 그렇게는 도저히 뭐 저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발효를 해서 먹으니까 훨씬 낫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